아내 최 씨하고 관계가 너무 이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관계가 어떻게 부부가 될 수 있나 싶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그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요. 상당한 폭력과 지배 속에서 있었던 것으로 이제 추측이 되고요. 자기가 어릴 때부터 아마 15살, 16살에 이영학과 결혼해 가지고 이렇게 살아갔다는 것은 가정의 어떤 그 정상적이지 않은 어떤 것들이 좀 추측이 되는데, 이러다 보면 지금 현재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한테 의존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마치 이 상황을 벗어나가지고 뭐 경찰에 신고를 해서 내가 분리되고 나면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고 하는 이런 비합리적인 어떤 의존성이 굉장히 높아져가지고 그 참 합리적인 판단을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 아내 사망 이후에 이영학의 행동이 그 이상한정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면서요? 아내가 사망을 한 것이 이제 본인이 극단적인 자살을 해서 아파트에서 이제 술을 마시고 다투다가 뛰어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날의 행정이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뛰어내렸는데 내려오질 않아요. 그리고 119에 신고를 하고 구급대가 도착하니까 그때서야 나옵니다. 구급대가 심폐소생술을 하고 구조 행위를 하고 있는데 휴대폰을 그냥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의심스러운 점인데, 투신 직후에는 아내 곁을 지키며 오열하거나 하지 않고 휴대전화만 만지작거리던 모습을 보였던 이영학. 근데 여기서 더 한 가지 의심스러운 것은 그 유서가 이 아내가 자필로 쓴 게 아니고 프린트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염을 할 때도 자기가 자기 휴대폰을 이렇게 걸어놓고 자기가 녹화를 했어요. 자기 아내를 염을 하면서 직접. 말할 때마다 우는 눈물. 이영학의 아내 최 씨의 죽음을 두고 그동안 자살이냐 아니냐 많은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사실은 이제 그 사망하고 나니까 이제 밝힐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내가 싸웠다라고 하니까 뭐 이런 상처들도 났다, 또 딸은 다른 방에 있어서 못 봤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사에 대해서는 사실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자기 아내와 딸은 결국은 자기 어떤 그 금전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도구로만 이용됐다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지요.